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술 먹고 얼굴이 빨리 깨지는 사람은 이런 병이 잘 걸린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요. 조회수가 오늘 보니까요. 약 139만 정도 조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달려있는 지금 댓글 수가 한 12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셨는데, 정말 얼굴 빨개지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의 2탄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정말 댓글들을 보면 질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 세 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은 댓글이 얼굴은 빨개지지 않는데 숙취가 심하다, 또는 처음에 빨개졌다 다시 하얘지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 효소가 많은 분들은 숙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왜 없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술을 먹어야 들취하고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술 먹고 숙취가 심하거나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이런 병에 잘 걸린다, 굉장히 많이 봐주신 그 영상 덕분에 제가 2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술을 먹자마자는 처음에 빨개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얘지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숙취가 있긴 있는데 얼굴은 별로 안 빨개진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숙취가 생기는 이유가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분해시키는 탈수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숙취에 시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숙취의 일종에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더라도 숙취가 심한 분들, 예를 들면 술 먹고 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또 갑자기 몸이 확 피곤해진다든가, 또는 뭐 약간 어지럽다든가 구토가 난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더라도 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한 숙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그 숙취의 종류가 좀 차이가 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다른 숙취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그 탈수 효소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빨개졌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 탈수소 효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효소하고 2번 효소가 있는데요. 2번 효소가 사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자마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2번 효소고요. 그 다음에 1번 효소는 조금 천천히 나옵니다. 1번 효소는 굉장히 많이 쌓여야 나와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면 그 1번 효소보다 2번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40%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2번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부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1번 효소가 나오면서 그나마 다시 또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 효소와 2번 효소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문제죠, 계속 빨가니까. 근데 2번 효소가 부족하고 1번 효소가 나오는 분들도 둘다잘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빨개졌다가 조금 이따 좀 하얘지는 분들은, 물론 계속 빨갛고 계속 숙취가 심한 분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전혀 빨개지지 않는 분들보다는 이 효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 효소를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또는 뭐 영양제로 먹으면,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사실 현재까지 불가능합니다. 이 효소를 똑같이 만들기도 어렵고요. 또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흡수시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개발되면 좋겠는데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먹어야 술을 숙취가 줄어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술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먹는 도중에, 먹고 나서,
다 중요합니다. 숙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술을 먹기 전에 어떤 거를 미리 먹고 먹으면은 숙취가 좀 줄어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유하고 달걀입니다. 네.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위점막 보호에 도움이 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달걀 속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의 그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시스테인은요, 몸속으로 들어오면요, 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숙취를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하나, 두부도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부는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됐을 때 두부를 미리 먹고 나서 위가 좀 그득한 상태에서 술을 드시면요, 알코올을 흡수하는 시간을 좀 늦춰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도 술을 드시기 전에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을 먹는 도중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술을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것이 바로 뭘까요? 제일 좋은 게 역시 물입니다, 물. 물과 술을 거의 1대1로 같이 먹다 보면 일단 술이 희석되는 것도 있고 알코올이 희석이 되는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뇨작용이 강해지면서 소변으로 빨리빨리 알코올을 배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같이 먹어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많은 오이라든가 뭐 이러한 게 야채 있잖아요. 이런 야채를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야채 속에 있는 수분들이 또 함께 이뇨작용을 시켜주면서 알코올 혈중 농도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숙취 해소를 좀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의외로 네, 토마토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토 속에는 그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파라긴산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해독 작용이 도움이 돼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콩나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콩나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토마토가 콩나물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토마토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 그 다음에 매실차 속에 있는 구연산 성분들이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되는 그런 성분들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술 드시고 나서 드셔주시면 좀더 숙취를 빨리 좀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우리가 음주 생활은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가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가장 적절한 선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세트알데히드 탈수 효소가 아직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취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숙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 숙취를 줄인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적절한 음주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